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꽃같이 예쁜 날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의 베란다 추천 식물, 싹스러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 집, 빨래 건조대, 아파트 빨래 건조대. 여기에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살고 있는 싹스러움이에요. 이 아이 제가 진짜 요런 요 한마디 위로 얘들 보통 이렇게 잘라서 삽목으로 늘리거든요. 그 삽목둥이를 제가 받은 아이예요. 무료 나눔을 받았어요. 밴드에서 받아서 제가 키우기 시작했는데 한 1년 넘게 키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이쁘게 자라서 이 꽃대 맺힌 거 보이시죠? 전 꽃이 꽃 꽃이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보세요, 이 꽃도 엄청 오래 가거든요. 예좀 보세요, 얼마나 하늘하늘 여리여리 예쁜지. 이게 보라색 계열을 우리 꽃 키운 식물 맘들이나 다육 맘들이 보라 계열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요. 이렇게 꽃을 이렇게 목이 길게 이렇게 나와요. 얘는 길게 뻗어나와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또이 꽃이 굉장히 오래 간답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또 오래 가고 또이 겨울에 예쁜 꽃 보여주니까 또 얼마나 더 사랑스러운가요? 얘는 겨울뿐만 아니라 꽃을 자주 자주 오래 오래 영양 부족만 아니면 자주 꽃을 보여주는 아이랍니다. 저는 그냥 배수 잘 되는 흙에 마사랑 상토랑 이렇게 상토 마사 넉넉히 섞어서 저 보이죠? 마사가. 배수 잘 되게 심어주면 한여름에도 무름 없이 쑥쑥 자라서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제가 원래 엄마는 얘가 아니에요. 예, 원래 엄마는 보여드릴게요. 원래 엄마는 이 아이예요. 이 아이. 이 아이에서 제가 저렇게 삽목해서 저렇게 분갈이해가면서 키웠답니다. 지금 얘도 엄청 꽃대 많이 올렸죠. 한 번씩 제가 한 송이씩 핀 꽃을 보여준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아이가 이 아이랍니다. 이거 지금 10cm, 12cm 연질분에서 지금 자라고 있고요. 또 얼마 있다가 분갈이를 한번 더 해줄 생각인데요. 아직은 견딜만 해요. 그 전에 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삽목할 때 제가 또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얘가 원조예요, 원조. 얘도 성장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삽목해서 저렇게 키우니까 같은 아이가 두개 됐어요. 제니가 두개된 것처럼 이 아이도 두 개가 됐거든요.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서 꽃 보여주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가요? 베란다에서 꽃 보기 어려운 베란다뿐만 아니라 겨울 자체가 꽃이 귀한 시즌이라 이렇게 꽃 여리여리하고 사랑스러운 꽃을 피워주니까 얼마나 더 사랑스러운지 모른답니다. 식물 맘들 이거 어렵다 어렵다 뭐뭐 뭐, 나는 초록이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얘는 어렵지 않아요. 꽃들 피워주니까 또 너무 예쁘죠? 저도 다육이 키우다 보면 이 식물이랑 다육이랑 같이 키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좋아하는데 어쩔 겁니까? 다육이도 키우고 식물도 키우고 그러는 거죠. 얘들은 또 바깥 땡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방근을 해서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거 다육이 베란다에서 다육이랑 함께 키워도 그냥 이런 데 걸어두고 키우면 또 무게가 많이 안 나가요. 제가 또 무거운 분을 쓰지 않기도 하지만은, 다이소 15cm 풀분이면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아이거든요. 행분에 심어도 되고,
이렇게 이런 올려놓을 수 있는 행긴 거리대에 올려놔도 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키우면 충분히 예쁜 꽃볼수 있는 아이입니다. 싹소름이에요. 다음에 삽목할 때또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너무 예쁜 꽃이랍니다. 보세요. 하늘하늘. 오늘도 구루민의 베란다에 놀러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